오셨네요. 아, 그때 붕대 풀러 오셨었죠? 붕대 풀러 오셨다가, 예, 네, 그때 안될것 같다고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가셨잖아요. 붕대 다시 감고. 예, 네, 오늘 그럼 한번 풀어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될까요? 네, 잠시만요. 상태 받을게요. 이름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스물이구요. 네. 잠시만요. 상태 봐드릴게요. 일단 풀어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네, 그때 엑스레이 검사하고 다 했었죠. 예, 네. 괜찮으신 거예요?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그럼 잘 지내신 거죠? 네. 그때 상태 확인하러 왔다가 네, 붕대 풀러 오셨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그냥 가셨잖아요. 다시 감아가지고 네, 엑스레이 검사 다 했었잖아요. 그때 엑스레이 찍어서 뼈 상태 확인하고 네, 근육 상태까지 다 확인했었거든요. 다행히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없더라고요.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그때보다? 아, 다행이네요. 잘 지내신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무튼 다행이네요. 네, 상태도 좀 좋아진 것 같고, 네. 별다른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붕대 풀어도 되겠어요. 네. 뭘요? 그때 제가 받으셨어야 되는데 당연히. 며칠 만에 오신 거지? 한달 하고 거의 두달 가야 되나요? 어, 그 정도 됐구나. 근데 감고 있는 동안 불편한 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불편하셨어도 다행히 예 나와서 별다른 문제 없으니까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에이 뭘그 생각하고 괜찮아요, 진짜. 요즘은 뭐, 힘든 일 없어요?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런 일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힘들어하면 어떨까 싶기도 했었는데. 요새,
저도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영상을 뭘로 촬영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뭘요? 걱정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이네요. 그때 뭐 하다가 다치셨죠? 자다가 그때 다치셨다고.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럴 때 항상 무궁무진하네요. 저도 최근에 일하다가 다리 쪽에, 다리 쪽에 연장으로 잘못해가지고, 피부 딱 긁혀가지고 상처 났거든요. 지금까지 합치면, 지금 다친 애가, 다쳤죠. 어쨌든 한 3회? 3, 4회 됐네. 다친 애가 4회 된거 같네요. 3, 4회? 그 정도인 거 같네요. 어쨌든 아직까지 밴드 바르고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거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이제 손가락이 다쳤다가, 밴드 풀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진 거야. 진짜. 그때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여기 있었잖아요. 제 급에. 있었잖아요. 제 급에. 밴드. 근데 지금 많이 나아진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제가 손가락 다쳤을 때 실수로 제가 이제 문틈 사이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놓고 다른 한쪽 단서 문을 잡았, 문을 이제 닫으려고 닫다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손을 그 사이에 넣어, 문틈 사이에 손을 넣었다는 거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생각도 안 하고 닫다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 좀 찢어지긴 했죠. 거의 일주일 만에 부었다고 그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어딘가 꼭 다치게 되면 또 다른 데도 다치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오늘 다행히 환자분께서는 다행히 크게 다친 거 아니니까요. 한달 하고 그러니까 거의 두달 가까이 돼가지고 두달 만에 이제 그쵸 근데 풀었으니까 다행인 거죠, 이 정도면. 그나마 난 상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안에 이제 밴드 푼 거긴 하지만요.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잘 지내시는 거예요? 잘 지내시구나. 다행이네요. 저도 뭐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여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고, 여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고, 가을 이제 오잖아요. 어쨌든 약간 선선해? 가을 오면은 그렇게 안 덥잖아요. 약간 선선하고. 약간 좀 시원한 그런 느낌 많이 나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항상. 근데 좀 있으면 또 이제 추석? 추석도 이제 다가오잖아요. 추석 때 어디 가요? 친척집 가시나? 그러겠죠. 친척집 가시겠죠. 친척집 가시면 그러겠죠. 아무래도.
저는 아마 추석 때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아요. 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꼬맹이랑 같이 있는 건데. 추석 때야말로 아무래도 진짜로 쉰다고 한데, 추석 지나면 또 원상복귀니까요. 말도 마요. 또 추석 전이잖아요. 추석 전날이 제 생일이에요, 하필이면. 네. 9월 10일인가, 어쨌든 간에. 이번 년에 작은 추석이 12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제 생일이라서. 아무튼 제 생일, 저는 생일 지나자마자 바로 추석, 거의, 추석 때 거의 쉬지 못하고 일하는 거죠. 집에서 맨날 전 굽고, 네, 엄마, 아빠, 엄마 하는 일 도와드려요, 항상. 저는 항상 뭐 산적이라든지 동그랑땡이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이런 건 내가 부치고, 내가 항상 굽고, 엄마는 항상 튀김하시고, 고구마 튀김이라든지, 뭐 지포 튀김이라든지, 뭐 튀김 같은 건다 엄마가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전 굽고. 뭐, 나는 뭐, 저는 뭐, 매년 추석 설날 천년하고 추석마다 매년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예 다들 추석 때뭘 보내시려나. 아무튼 추석도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추석 잘 보내고, 추석 지나고 나면은 뭐 다시 평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다행이네요. 이렇게 분배도 풀고 많이 좋아지고. 요새 많이 좀 힘들다고 하던데 다행히 힘든 건 없어요? 그래요? 아, 힘든 건 없구나. 다행이에요. 저번에 뭐지, 병원에 이제 환자 보내왔었는데 이제 자해로 힘들어져가지고, 예, 했던 사람 아무도 치료했던 게 기억나네요. 엄청 많이 힘드셨나봐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안 물었어요. 왜 그러냐, 이유를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많이 힘드셨구나, 많이 힘드셨구나. 그리고 이제 힘들거나 슬프거나 그러면은 이제 얼마든지 나를 찾아와라. 뭐, 내 위로가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릴게요, 라고 생각을 해서, 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보낸 적이 있어요. 요새 정신없는 거 알잖아요. 그러게요. 다들 뭐 그런 것 같지는 많이가 없고요. 이 그까진 나도 모르는데. 아무튼 내 위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거나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요, 요새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사실이죠. 많이 아팠구나. 나도 그랬어. 정신이 없었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봤고. 뭐, 그쵸. 요새, 안 그래요?
항상. 몸 건강해야죠, 당연히. 몸 생각해야죠. 안 그래요? 이게 몸 생각해야죠. 다치면 안 되고, 다시는 다치면 안 되고. 일할 때도 틈틈이 쉬면서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죠? 그러게요. 내 위로가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될지, 응원이 될지, 잘은 몰라요. 다만, 그래도 언젠가 누군가한테 제 위로가 힘이 되고,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안될 수도 있지만요. 네. 그럼 추석 잘 보내고 나서, 다음에 참, 한번 보러 와요, 나. 위로 해드릴 테니까, 힘들고 그럴 때. 네. 진짜 많이 힘들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괴로울 때 한번 찾아와요. 내가 위로 확실히 해드릴 테니까요. 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위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딱히 뭐안될 수도 있지만 뭐 될지 안 될지는 봐야 아는 거고. 항상 웃으세요, 항상 웃어. 웃으면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잖아요. 어쨌든.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이제 이번 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년도 이제 한, 네,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바로 9월 달이잖아요. 거의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3, 4개월, 4개월. 하여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이번 년도 어떻게 보낸 건지 모르겠네요. 이번 년에는 휴가 잘 갔다 오신 거예요? 갔어요? 아, 손 다쳐서 그냥 안 가셨구나. 연애 아니어도 뭐 이번 년 가기 전에 겨울이라도 한번 갔다 와요. 시간 나면 이제 붕대도 풀고 좀더 시간 지나면은 이제 좀 올려도 될 거고. 걱정 마요. 배달 먼저 없을 테니까. 또 걱정한다. 걱정 같은 건 내일로 미뤄둬요. 지금 걱정할 때 아니니까. 알았죠? 걱정은 내일로 미뤄두고, 아니면 걔한테도 줘요. 걱정 같은 건 그냥 집어던져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걱정이 많으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불안하고 진짜 신경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잠시만 그 걱정을 내일 미루고 그냥 편히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래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알았죠? 그럼 다음에 봬요. 다음엔 다쳐서 오지 말고요. 그럼요. 네, 잘 가요. 그래요. 다음에는
기분 좋은 웃는 모습으로 봬요. 네.